진짜? 게리. 아, 밥다 됐어? 나밥좀 먹고 해도 될까, 여러분들? 밥좀 먹고 해도 될까? 밥 먹고 할게요. 기가 막히다. 오우, 야. 잠깐만 있어봐, 이거. 형, 아까 이 마늘 낀다고 해서 설탕 떨어져서 샤워도 할겸 소금 물로 해봤는데 따갑기만 하지 아무 맛도 안 나.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와, 이거 미쳤다. 이렇게 해놓고. 카메라 좀 각도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먹고 할게요. 미안한데 오늘 방송이 좀 약간 좀 들쭉날쭉?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어수선하다. 아니? 들쭉날쭉. 아니?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방송이 오늘 약간 중구난방. 그렇지. 오늘 약간 방송이 이건 중구난방인데, 뭔 먹방 각도냐? 각도 좋옷 같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약간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개판 5분 전이라고요? 그건 좀 심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목 방제 추천드릴게요. 방제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방제 뭘로 하는 게 좋아요? 신났네. 동족 그게 재밌니? 동족 산자네 뭐? 그 재밌어? 인육 파티. 아이, 진짜 그런 반사회적인 것좀 하지 마시라고요. 예. 이거 니 이미 허벅지 살이야? 그거는 영화 그거잖아요. 맛있니? 많이 먹어도. 이러잖아. 그거 니 이미 허벅지 살이야? 영화 제목이 뭐였지? 존나 웃겼는데. 날로 먹는 방송. 어우, 좋다. 돼지가 소를 먹는 날. 날로 먹는 방송. 일차원적이지 않고 굉장히 좀 센스 있으시네요. 예. 이거 니 어망고 대퇴부살이야. 야, 너말 너무 크, 나말 너무 심하다. 날로 먹는 방송. 자, 그리고 대가로 넣고 한 끼에 5만 원을 태워? 좋다. 다운표로 가자. 아, 6만 원이야? 야, 그럼 반사회적인 드립 좀 치지 마라, 진짜. 야들아. 자, 일단 뭐 먹어볼게요. 브금은 고독한 미식가가 좋겠다. 아, 우리 코럼프가 또 100개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듀, 나이듀, 츄르. 고맙습니다. 일단 좀, 빠른 편집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미식가는 이렇게 미역국으로 입을 적시곤 합니다. 이렇게 헹궈주고요. 아, 역시 다시다 맛이 강하네요. MSG 야무지게 첨가됐네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이 한국에 오시면요, 이 외국인 유튜브 친구들, Hello, 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이 한국어로 할게요. 편한. 영어도 할수 있지만 이 미역국은 MSG가 많이 들어갔어요. 제대로 된 미역국 집에 가서 드시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MSG가 정말 맛있습니다. 예. 카메라 구도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육사시미부터 좀 먹어볼게요. 육사시미 같은 경우는 치즈를 야무지게 좀 너무 카메라가
너무 가까워요? 어, 죄송해요. 그냥 보세요. 네. 치즈를 치즈 싹. 어, 근데 육사시미가 질이 좋네요. 여기가 지금 이 동네에서 1위 하는 집이래요. 육회로는. 예.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 결이 좋죠? 예. 찰기가 좀 있는 육사시미입니다. 원래 치즈랑 먹는 게 맞아. 치즈. 치즈랑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야 조아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고마워요. 치즈. 도축된 지 한 4일 정도 됐네요. 아, 이 친구 대관령에서. 아, 이거 재미없다. 그만할게요. 미안합니다. 어, 요게 뭐죠? 참, 참깨 소스인가요? 예, 여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예. 아. 맛을 표현하자면 영어로 좀 편한 영어로 해야 될까요? Very fucking delicious. Good job. Very good. Oh my gosh. Fucking delicious. Yeah. 이 정도로 표현해도 될까요? 네, good job. Very good. Oh my gosh. 발음 좋아요? 아, 미안, 제가 영어권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자, 다음. 무슨 얼려져 있는 이 육사시미를 노른자에다가 싹 해가지고서는 오. 오 마이 갓. 맛있네요. 오, 여기 좀 다른데? 고기 진짜 찰기 쩐다. 이렇게 맛있는 거 저만 먹을 수 없겠죠? 저희 매니저에게 한 입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찰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라이플 놔봐봐. 아삭아삭한 이 무생채에다가 Hey, what do you say? What, yeah? What do you think about? 하? 주십시오. 영어 배틀이 못 받아? 영어 잘 모릅니다. 저. 영어 잘 몰라? 네. 어? 이건 떨어진 거니까 내가 먹을게. 여기 이제 진짜 좋은 사람들만 남았다, 그치? 영어 마을 수준. 먹어봐. 일로 와서. 어때? 찰기 죽이지 않아? 마치 한국인의 밥상에 나온 이 최불암 아저씨가 먹었던 그 고기 같네요. 완전 fucking delicious. Fucking delicious. Oh my gosh. 자,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싱싱한 육사시미 같은 경우는 생으로 먹어도 약간 찰기가 느껴지면서 이 소가 가지고 있는 이 녹진한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요. 약간 고소한 그런 향이 나요.
우유 향이 난다 그래야 되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맛있네요. 확실히 이 집 그 청라 1등 집이라 그런지. 잡내가 1도 안 나네요. 여기 맛있네. 육회요. 육회 한번 먹어볼게요. 와, 육회 보세요. 육회도 기가 막힙니다. 요즘 그 뷔페집 같은 데 가면 육회가 많이 나와요. 그 육회를 사람들이 항상 육회가 동인하곤 해요. 이렇게 무채 할 때 무채칼 아시죠? 무를 이렇게 무채칼에다가 이렇게 밀어갖고 하면은 무가 약간 요런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너무 두껍긴 한데 요런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뷔페집에서 나오는 소고기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살얼음 같은 게 막 씹히면서 식감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많이 먹던데 뷔페에서 왜 항상 그게 동이 날까요?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데. 육회라면 고급 비싼 약간 이런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항상 육회 자리는 텅텅 비어 있더라고. 미안합니다. 너무 맛있다. 육회도 진짜 맛있는데 간이 세지가 않아요. 잘하는 집이네요. 전문점 맞네요. 이 전문점은 뷔페 입장 금지한님.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게 간을 세게 안 하거든요. 제가 영청면허 가갖고 소고기도 몇 번 먹어봤는데 거기서 항상 가면 육회를 시켜 먹어요. 근데 육회 같은 경우는 영청면허에서 먹었던 육회는 간이 좀 세더라고. 물론 그 간이 맛없는 간은 아닌데 참기름이랑 설탕이랑 간장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베이스로 이렇게 먹는데 간이 많이 안 돼 있어서 더 맛있습니다. 적당한 간이네요. 오, 맛있는데요? 근데 저는 육사시미가 확실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육사시미 같은 경우는 어우 야 진짜 큼지막하게 잘 썰었네요. 네. 육회 못 드시는 분들 없으시죠? 채팅창에. 이 진한 육회를 먹으면 여기서 이제 고소한 우유향이 나요. 네. 이건 진짜 나 이거 못 먹는 사람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불쌍해. 한마디로 이 맛을 모른다는 게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 하시는 여성분들도 은근히 계시는 걸 아는데 이게 진짜 참맛이죠. 야, 이 노른자 제대로 찍었습니다. 이 노른자 야무지게 찍었어요. 보세요. 오! 떨어질 것 같아. 자, 요대로 Very fucking good. 야. 육향이 그렇게 육향이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괜찮네요. 와인을 한잔 하고 싶은데 이 보르도산 와인을 좀 먹고 싶은데 지금 집에 와인 없지? 있습니다. 와인 있니? 네. 그래. 와인 한 잔. 아 아니야. 19세 걸어야 되니까 안 돼. 네. 콜라로 와인 잔 깔아드리겠습니다. 보르도산 와인이랑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치즈 해가지고 먹으면은 돼지야 그만 처먹자. 로만의 꽁띠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판타나 먹어라. 로만의 꽁띠
가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집에 없어서. 야, 찰기 보세요 이거. 미쳤다 진짜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굿. 예. 아, 컥 한잔 하려고요. 왜요? 안 되나요? 홀리 쉣. 손가락이 무슨 스테라기냐? 아, 좋네요. 입가심하기 참 좋네요. 와우. 야, 이거는 야, 이게 뭐... 돼지야. 입 그만 털고 야무지게 먹어봐. 야, 이거는 뭐 엄청 큼지막한데? 형님 맛있게 먹는 모습 좋네요. 섹시해요. 고맙습니다. 이 찰기가 진짜 야무지긴 하네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핏물이 아니라 기름기예요. 예. 살짝의 기름기가 좀 느껴집니다. 이 육사시미가 다른 데서 이제 뭉튀기라고 뽀뽀 다른 vs 랄부의 뽀뽀. 다른 지역에서 이제 뭉튀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육사시미는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예, 같은 부위를 쓰긴 하는데 좀 다르죠. 자, 치즈 얹어서 자 뒤집어갖고. 안에 치즈 야무지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 치즈를 머금고 있어요. 형 노주현 닮은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남국민 닮았어. 자, 노른자를 잘 아시네요. 남국민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예. 네. 오. 느긋하게 식사하실 땐 영상 또는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와우. 책상 밑에 누구 있어요, 형? 아니요, 없는데요. 더러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와우. 팬가입했습니다, 형님. 라이프 있나요? 책상 밑에 형 얼른 나와. 와, 진짜 신선하다. 진짜 라이브로 맛을 느끼네. 이형 오프코드 아아아아아아
어휴, 새끼 손가락 금방, 야무지네요. 네, 금방 동이 나겠네요. 백김치 하나 넣고 무슨 조금 넣고 하나 얼리고 하나 더. 역시 전 억태는 안 되나 봐요. 이제 35살인데 와. 비음침 같은 놈 새끼. 야, 오, 백김치를 많이 준 이유가 있었는데 백김치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미쳤는데 육회에다 원래 백김치 잘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맛있다 백김치다 먹으니까. 몇 점 남지 않았습니다. 육사신이부터 빨리 먹어버릴게요. 역겨운데 계속 보게 만드는 이 먹방은 뭐지? 왜 역겹다고 생각하세요? 거울 보고 드셔보세요. 그게 진정한 역겨움이니까. 아시겠어요? 와우. 간이 센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아이고. 이대지세리 살이 찌다 못해 손에도 살이 쪘냐? 동글동글 도라에몽 손이냐? 맛있네요. 아 근데 이건 좀 에바 같아요. 이거 정말 식감을 많이 해치네요. 이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어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정액 냄새 나네요 여기서. 예, 어우 이게 뭐야? 정액 냄새 나. 어우 못 먹겠다 이거. 오육회 왕자 노른자 공주 나. 아니 아니야 무슨 아니야 이거. 무슨 이게 무슨 이거 무슨 머리도 깔끔하지. 나 무슨 좋아해요. 정액 맞나 이거. 어우 정액 냄새나. 얄프야 아니지. 자 내 방송 잘 모르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오해하시겠다. 니네는 떠들어라 나는 맛있게 먹을 테니. 약간 우리가 서로 이 동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째서일까요? 자 백김치 먹을게. 백김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아프리카 3대 먹방 지코 토마토 주스 갈먹쇼 이기광 이기주의 먹방 코트의 푸드섹서. 저를 그런 개백정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기분이 좀 나쁜데요. 저를 왜 그런 개백정들과 비교하시죠?
저는 고급 먹방인데요. 와우. 아 진짜 이제 몇 점 남지 않았네. 아 진짜 맛있네. 나는 이렇게 찰기 가득하고 육즙 있는 육사심이 진짜 오랜만이네. 이 집은 정말 맛있네요. 예. 장하영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장하영이 누구예요? 아 정은이 양모? 부고 소식만 알려주세요. 코트야 지코 손절했냐고? 지코 손절 안 했는데? 지코 형 왜 손절? 내가 손절 왜 해? 아 지코 형 개백정이라고 한 거? 그냥 애정 표현 아닐까? 그냥 애정 표현인데 그걸 찐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와 맛있다. 와우. 홀리젯. What the fuck? Fucking. 와, 진짜 얘는 빛깔 봐. 미쳤네, 이거. 빛깔이 기가 막힙니다. 와우. 이게 기름기라는 게 너무 좋네. 찰기가 기가 막히네. 와. 알프야. 네? 계란 노른자 있니 집에? 여기다가 참기름 두 방울이랑 노른자 좀 해줄래? 형님 나중에 전기구이 통닭 야무지게 먹방 해주세요. 맛있다. 아, 어떻게 먹방을 무편집으로 처음 텐션을 끝까지 이어나가냐고요? 이게 어렵나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말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점. 진짜 우유 냄새나요. 정말 맛있는 육사시미 먹으면. 근데 고기 관리를 잘 못한 집 같은 경우는 나아가서 빨간 뭉티기 소스 만들어주고 싶네. 기분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기분 좋은 육향이 아니라 그런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좀 소 비린내라 그래야 되나? 그 기분 나쁜 그런 쿰쿰한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소 잡내 이런 게 날 때가 많아서 내가 웬만하면 육사심이 잘 안 시켜 먹는데 이 집은 1등 집이라 그래갖고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잘하네요. 예. 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맛있네요. 축제 같은 거 아니고 전 맛있으면 맛있다 그럽니다. 맛없으면 맛없다 그러고요. 맛있습니다. 예. 이게 흑임자 소스죠? 맛있네요. 감동받았어. 이건 3만원 아깝지가 않네요. 고맙습니다. 자, 계란 노른자 좀 리필했습니다. 예. 꾸덕꾸덕하네요. 계란 노른자가. 뭐 가르침 뱉고 그런 거 아니지? 네. 근데 모니터 보면서 내라 그래. 무표정으로 무섭게.
그런 드립 좀 하지 마세요 매니저한테. 예. 진짜 가르침 뱉었다고? 그래서 맛있구나. 그래서 맛있었네. 어. 우리 집 노른자가 더 맛있네. 후덕한 다른 거 넣었습니다. 우리 집 노른자가 더 맛있어. 와우. 그냥 육사시미를 먹다가 이걸 먹으니까 약간 좀 그렇다. 이것도 맛있긴 맛있거든요. 근데 육사시미를 먹으니까 장난 같아 뭔가.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그 육회가 어떤, 여러분들 육회 어디서 드세요? 육회 전문점 가서 드시면은 뭐 그냥 그럭저럭 먹을만한데, 저는 그 뷔페집 가갖고 육회를 먹어봐서 그런지 확 틀리긴 해. 어. 뷔페집 가면 이제 나오잖아요 육회가. 그건 진짜 맛이 없어. 간만 세고. 그런 집에서 파는 그 육회랑 결이 다르네요. 고기만 먹고 야채만 먹으면 나쁜 꼴이니. 정보 하나 알려드리는데, 응입국합.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끈이라는 거야. 알끈. 그 계란 후라이를 드실 때나 뭐 라면에 계란 넣어서 드실 때나, 계란 자주 드시잖아요. 근데 이 알끈을 제거를 안 하고 먹으면 별로 안 좋아요. 어, 그 설사를 유발하고 좋지가 않답니다. 알끈. 예. 특히 이제 노른자 같은 거 이제 빼낼 때는 알끈을 제거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끈이 노른자랑 이제 흰자 사이에 붙어 있는 거거든. 그거 제거해 주면 좋아요. 쇠젓가락으로 쓱 떼 가지고. 네. 와우. 2월달 되면 합방 많이 할 거냐고? 그때 집합금지 풀리나요? 저 안 끝날 것 같아서 코로나가. 어제 300몇 명이었는데 오늘은 400몇 명이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만. 어, 보일러 기사를 불렀는데 그 다 고쳐주고 그러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계산하면서, 저 사실 저 코로나 확진자인데요 검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랬대. 어, 그거 듣고 좀 소름 돋더라. 출장 기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은근히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다던데,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이 막 부른다라든지. 진짜로. 중국인이야? 요즘 중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많이 치네? 응? 죽고 싶니? 응? 야, 내 얼굴이 면상이 좋구나, 야. 응? 근데 미디어 매체에서 요즘 중국인들 그 재미 그 재미 아니 재미라 뭔 동포라 하는데, 중국 동포들, 중국 동포라고 바꿨던데 원래 조선족이라고 하다가.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조선족은 면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거부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인이라고. 근데 자기네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한대. 동포라고 불려주길 원하는데.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중국 좋은 사람들도 있어. 착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왜 자꾸 채팅창 보니까 99.9%가 욕을 하네. 중국 욕을 살벌하네 채팅창. 아, 중국 엄청 싫어하는구나. 그도 그럴만한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맞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또 요즘 중국인 자꾸 중에 좋은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다. 중국 이 민심이 안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 내에서 요즘 자꾸 잽을 날리니까 뭐 중국에서 인기 있었던 우리나라 유튜버 먹방 유튜버 그분도 그냥 팩트를 얘기했다가 중국에서 관계 끊어버렸다면서요. 회사 그 제명당하고. 햄찌님. 그러니까 원래 김치가 자기네들 나라 문화 음식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아나운서가 근데 자주 먹지 않는 좀 하위 문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중국인들 그게 자주 먹지 않는 하위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 지인들한테 이렇게 중국 뭐 김치 포기 아 뭐라 그러지 김장해 가지고 지인들한테 이렇게 김치 나눠준다 그런 얘기하고 진짜 자기네들이 직접 많이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를 못 잡아 먹어서 안 다르지 중국에서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최근엔 쌈이 자기네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쌈 문화 자체가 대한민국 문화가 아니라 중국 문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쌈 문화를 가져갔죠. 자기 나라 그 전통 문화다. 그래갖고 아니다. 햄찌님이 이게 먹방하면서 아니다. 인구에 축구인지 한 명이 없어서. 그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음식 문화다. 쌈 문화가 그 얘기했다가 중국에서 퇴출당했어요. 실화냐? 그래가지고 더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거지. 한복도 자기네 거라 그랬다가 BTS한테 개 털렸잖아. 이거 왜 그럴까? 아니 우리나라한테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지 않아? 중국 정도면? 김치가 하위 음식이면 전갈 박쥐는 왜 튀켜 처먹냐 키키키키를. 열등감이야? 미국이 존나 패졌으면 좋겠다고? 그거 원래 트럼프가 잘하는 거 아니었어? 바이든은 이번에 돼서 중국 좀 패주겠다고 했나요? 약간 평화주의자 같던데 바이든은 캐릭터가 좀 약해. 바이든이 더 잘해? 카리스마 있구만. 다행이네. 중국 새끼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용을 써도 한국 사람 절대 못 따라오는 유전자 차이가 존재함. 저도 하다 못해갖고 글을 썼어요. 안 되겠어 갖고 뭐라고 썼냐면은 카페 내에서 소국이라 부르기엔 땅덩어리가 크고 대국이라 부르기엔 마음이 좁아서 너무 반사회적인 그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중국 욕은 그냥 허용을 할게 라고 했어. 왜냐면 내가 중국을 막 특별히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카페 내에서 이렇게 막 흑인 차별 뭐 흑인이 뭔 사고 하나 쳤다 그러면은 갑자기 막 댓글로 자기들끼리 드립친답시고 한남 주제에 왜 우리나라 욕해 뭐라 그러면 그 니네 모카밭으로 돌아가라 역시 뭐 흑인 니그루 새끼들 막 이러면서 댓글로 욕을 엄청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기 싫은 거야. 카페가 약간 유사 일베 같아갖고 그런 것들 싹 다 쳐낸다 그랬는데 뭐 종교
성소수자, 뭐 인종 이런 것들 카페 내에서 언급할 때 조금 조심해달라라고 이제 썼죠. 그 중에 하나 예외가 중국을 내가 예외로 뒀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민심이, 중국 민심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못하겠더라고. 애들이 너무 까니까, 99%가 까버리니까. 그래갖고 중국은 좀 예외로 두겠다 라고 하긴 했는데 약간 이거를 글을 쓰고 나니까 애들이 중국 욕을 이제 무슨 봉인 해제된 것 마냥 중국 소식만 올라오면은 애 어른 할 거 없이 욕을 너무 하더라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카페 스텝이라는 또잉이가 거기다가 착장 죽창이라고 계속 그렇게 글을 쓰는 거야. 댓글에다가 중국 소식 있으면 다시 이거 카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스텝이 그러면 안 되지. 아이 그래도 스텝이 그러면 안 돼. 모범 카페라고? 근데 그러면은 네이버 대표 카페를 안 줘. 이번에 안 줬어 대표 카페. 하도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건지 정부 까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건지. 에 근데 괜찮아. 19년도 20년도 했으면 됐지. 아 18, 19 했으면 됐지. 또잉이한테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착장 죽장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아이 스텝은 그러면 안 돼. 서민들은 하루에 라면 먹으면서 사는데 이놈은 한 끼에 5만 원짜리 먹네. 기부 같은 것도 아예 안 하고 키사키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어그로를 어떻게 끌까 하고 생각하다가 내가 가진 별풍선 10개로 저놈을 어떻게든지 화나게 하겠다 해가지고 대갈박을 굴렸는데 너무 저그버그로라서 그냥 넘어갈게. 가볍게 무시. 다른 걸로 해봐. 다른 걸로. 그러니까 나를 발끈하게 하려면 좀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데 멍청하네. 방송 짬밥이 내가 얼마 안 됐으면 적어가지고 노발대발 했을 텐데 오히려 웃기다. 더 해봐 다른 걸로. 돼지 새끼 35살 먹고 딸 치니 현타 안 오냐? 딸 안 쳤는데요? 방송 안 할 때는 딸 많이 치는데요. 방송 하고 나니까는 성욕이 별로 없어요. 남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올라오면은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성욕이 감퇴되는데 저는 방송으로 성욕이 좀 감퇴가 되네요. 네. 그건 코트의 발작 버튼이 아닙니다. 코트의 발작 버튼은 다운 아니 흠. 전 여친 언급은 제가 같은 BJ라서 언급하는 걸 싫어하는 거고 피해가 가는 것도 싫고 어그로 끌리는 게 싫어서 그런 거지 발작 버튼 아닙니다. 하루 이달 가능하시냐 물어보시는데 아니 4달까지 가능해요. 예. 완전 4달러입니다. 아. 재미없네요. 죄송합니다.
핀셋으로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현미경으로 해요. 예. 가끔씩 치실로도 해요. 재밌죠? 근데 여러분들은 미생물 딸치잖아요. 네? 여러분들 바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크릴 새우가 그만합시다. 아 유치해. 아우 재미없어. 유치해. 조랄. 그만합시다. 네. 너무 갔어 형. 형 많이 먹어. 우리 뱃속 곱창 길이가 11m래. 아 그래? 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재미없네. 미안합니다. 배부르다. 응 사막에서 바늘 찾기. 형 감을 배불러. 코트 발작 같은 코트 버려. 아닌데 내 발작 버튼은 미안합니다인데 묘하게 기분이 나빠. 미안합니다가 올라오면 나 능욕하는 것 같아서. 자, 아무튼 맛있게 먹었네요. 하여간에 뭐 이런 저 텐션으로 먹방을 해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방송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저만의 스타일로 방송을 하기로 해서 이런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튼 뭐 좋은 기억으로 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랄파이거 나 다 먹었어. 재밌다면 다행이고요. 어우 조심해. 어우 조심. 어우 잘 먹었다. 스스로는 인반계의 김구라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점점 잊혀가는 고인물 사부리그 늑다리. 사부리그? 진짜 사부리그인지 보자. 그래. 아니야 사부리그는 아니네. 사부리그는 아니네. 너무 비약이 심하시네. 푸파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적게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억까를 많이 당했어요 예전부터. 근데 일일이 반박하기가 귀찮고 그래서 알아서 생각하세요. 아 너무 잘 먹었다 진짜. 머리는 도대체 언제 다듬으세요? 머리요? 잠깐만 케미 좀 각도가 틀어진 것 같은데. 된 것 같네요. 그죠?